오늘은 요 우니 성게알이죠? 요거는 시소. 시소 아시나요? 시소? 차조기라고도 하고 시소 잎으로 만든 그 소스예요. 간장 같은 개념인데 요거 이 시소랑 같이 먹으면 이 성게알이 맛있어가지고 초밥집 가면은 깻잎같이 생긴 조그만 이파리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깔리는 거 있어요. 그게 시소입니다. 그게 맛있어요. 이게 간장이랑 비슷한데 원래 이 생잎으로 먹어야 맛있는데 없으니까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소스 시소야 시소. 여기 저번에 먹었던 와사비. 와사비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일단 그리고 오늘 술은 화요. 먹다 남은 게 좀 있어서 요건 한 잔 먹을게요. 배고파.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혼났네요. 일단 우니부터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며칠 전, 얼마 전에 먹었었죠 제가? 그 뭐야 고노하다. 계란같이 일본에서 3대 진미 중에 하나랍니다. 진짜 달고 아 장난 아닙니다 이거. 숟가락으로 한번 해볼게. 와, 술 한 줄은 뭐 끝장 아닙니까 이거? 김에다 한번 싸서 이렇게 듬뿍 고추냉이 싸. 시소는 조금만 넣어도 돼 이거. 밥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일단. 밥을 조금 넣고 막기처럼 해봅시다. 와. 이게 굳히려고 그 명반 그거를 작업을 안 한 거라 모양은 안 이쁜데 향이 훨씬 좋습니다. 진짜 향 좋아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밥이랑 같이 약간 막 이 군함마리 느낌 살짝 나지 않습니까? 군함마리. 아 좋다. 고소합니다. 하나 말아야겠다. 밥 좀 넣고 와사비 가고 무슨 넣고 이 성게알을 이거 이렇게 먹으려면은 이거 진짜 식당 가거나 일식집 가면 진짜 돈 많이 나옵니다 이거. 바로 팔지 않죠. 맛있어. 맛있습니다. 근데 지금 아 좀 아껴 먹어서 그런데 500g짜리 시킬 걸 그랬어. 아 매워. 아. 아, 화요 다 먹었어.
볼 먹어볼까 지금. 와. 오케이. 요거 합시다. 요거. 산토리. 요거 맛있어. 산토리랑 한 잔 먹읍시다. 이것도 좋아요. 맛있어. 기똥 찹니다. 아, 김 써먹기가 아깝다 이거. 이것만 딱 찍어서. 요거는 밥을 그냥 비빕시다. 안 되겠다. 초파 좀 넣고. 소리 잘 안 하겠네. 이거 좀 넣고. 잘 넣었어. 아니, 너 오늘이 딱 두다. 참기름까지 싹 넣고. 최대한 예쁘게 만들었어. 일단 봅시다. 성게 비빔밥 되죠? 좋아요. 쓱싹 쓱싹. 여기 비볐어. 와사비 넣었어요. 와사비 넣는데 저는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김 싸서 와사비를 좀 올리고 먹어볼게요. 와. 아, 웬만하면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김 싸서. 죽인다 이거. 와. 너무 맛있어.